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황량한 겨울산에서 땅이 얼기 전에 약초 뿌리를 좀 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약재는 약재의 명이 세신이인 족두리풀입니다. 그런데 약초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낙엽들을 걷어내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땀이 날 정도로 다 파봤는데요.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허탕 칠 때도 많습니다. 산까지 와서 그냥 가긴 좀 뭐하니까 이 약초라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약효는 아주 좋습니다. 네, 사위질빵입니다. 네, 미나리 아지피카 식물로 약간의 독성은 있지만 부드러운 입가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또 꽃도 꽃차로 좋습니다. 이 사이질빵은 약효가 다양하고 통증을 빠르게 먹게 하는 중요한 약재로 쓰입니다. 용법에 맞게 소량씩 쓰면 훌륭한 약재입니다. 네, 줄기를 좀 끊어봤고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줄기와 뿌리, 잎, 꽃까지 모두 약효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 줄기와 뿌리를 여의 또는 삽목통이라고 합니다. 또 뿌리를 같은 미나리 아지피카의 의아리하고 같이 위령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약효가 비슷합니다. 약재로서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네, 겉껍질이 상당히 거친데요. 이렇게 살짝 벗기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잘 벗겨집니다. 이 사이질빵은 통증에 뛰어난 약재입니다. 팔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약효가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또한 허리 통증, 신경통, 근골동통, 관절통, 편두통, 통풍 등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과 뼈의 작용에 아픈 증상을 빠르게 개선해 줍니다. 네, 거풍작용으로 중풍과 뇌졸중, 안면 신경마비, 근육마비, 손발마비 등 마비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못볼때 쓰면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을 개선해 줍니다. 네, 이 사이질빵은 또한 수렴작용이 좋은 약재입니다. 이질, 급성 위장병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광란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 체해 토하고 설사를 하며 대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증상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임신으로 전신이 붓는 증상에 효과가 있고요. 대장염,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등 염증에 좋습니다. 또한 간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질빵은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간질이나 정신질환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고요. 천식, 각기병, 파상풍, 타랑에도 효과가 있는 다양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재 이용은 줄기나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통증에 탁월하고 다양한 약성의 사이질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